30대 굉장히 유명한 학원 강사님이 계신데요.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까 강의 중에 화장실을 가게 될까 봐 하루 종일 식사 안 하고 강의를 하시고 있었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열심히 잘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져서 강의도 열심히 잘 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40대 중반 남자분인데요. 네. 크론병 환자분인데 수술로 소장의 일부분 그리고 대장의 한 90% 정도를 절제받은 분이 계십니다. 체중이 40대 중년 남자분인데 한 35에서 37kg밖에 안 될 정도로 남자분인데요? 굉장히, 굉장히 이제 저체중으로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일상생활에 많이 좀 제약이 있었다가 다행히 지금은 열심히 치료받으시면서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고 대부분의 일상생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행이다. 진짜. 3주 이상 이런 복통 설사 증상이 지속된다면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사님, 염증성 장질환은 젊어서 생기는데 국가검진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해주던데요? 그러네요. 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국가검진 대장 내시경 사업은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시행되진 않고 시범 사업으로만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50세 이후부터 점점 대장암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행은 50세 이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을 검진하기 위한, 발견하기 위한 그런 검진은 아니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만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40대 대장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좀 더 젊은 연령에서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아니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축구 선수 펠레도 사실 대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아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대장암은 특히 이제 폐와 간으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대장암이 주로 혈행을 타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간과 폐가 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장기들이라 그렇습니다. 특히 대장벽을 통과한 혈액이 가장 처음 통과하는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간으로 전이가 가장 잘 되고요. 그래서 대장암에 걸려도 간에 전이가 되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님, 이 염증성 장질환을 오래 앓는 사람일수록 이 암 발병 위험도도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침범 범위가 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 대장염일수록 그리고 유병 기간이 8년 이상 이렇게 긴 경우에 대장암 발병 위험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 한 20년 전 연구 결과에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일반 사람에 비해서 4배에서 10배까지도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발병 그런 위험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진단이나 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대장암 발병률도 예전보다는 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2배 정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 자체는 높지 않더라도 궤양성 대장염에서 동반되는 그런 대장암의 경우에는 일반 대장암과 비교해서 좀 더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요. 또한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한꺼번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예후도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사님께서 아까 이제 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다 소화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소화기계 염증들도 방치해서 오래되면 이게 암으로 또 될 수가 있나요? 네네, 맞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만성 췌장염, 그리고 만성 담도염 이런 염증들이 있고 이런 염증들도 오래 방치하면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에 생긴 염증은 꼭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 상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제 몸에 만성염증이 많은지 아닌지 그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CRP라는 수치를 통해서 이런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CRP라고 하는 거는 염증과 반응하는 단백물질인데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장염이 걸리거나 아니면 감기가 걸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만약에 높게 나왔다고 하면은 혹시 만성 염증이 내 몸속에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요. 건강 검진을 안 받아도 만성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이, 그런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건강 검진 받아야지. 네.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네. 피부가 평소에 자주 건조하고 트러블이 잦고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경우. 건조해요. 그리고 건조하고.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눈의 염증, 특히 이제 포도막의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또한 대표적으로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게 관절인데요. 네. 만성 염증이 있을 때 관절에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관절이 붓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만성 염증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아. 내 몸에 만성 염증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질환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